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비올, LG이노텍, 프로텍, 제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비올인데요. 지난주 초에 여의도 IR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뭐 주가만큼이나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IR 하는 톤을 들어보면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일단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긍정적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동사는 마이크로리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인증 국가가 확대되고 있고요. 거래선 확대를 통해서 장비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시술에 증가하면서 고마진 제품인 소모품 매출 증가로 지금 실적이 계속 고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주요 제품은 스칼렛 S, 실펌, 실펌 X가 있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북미 매출이 29%, 그러니까 30%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24%, 유럽 15%, 중동 14% 정도 매출 지역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 사실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그런데 최대 실적에 근접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영업이익 45억, 영업 마진율이 47% 달성을 했습니다. 실펌X가 글로벌 인지도 확산이 되면서 미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장비가 좀 잘 팔렸다라는 이야기고요. 1분기 북미 지역에서 스칼렛 S 주문량이 좀 감소를 했지만 뭐 2분기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분기부터는 또 중국 수출이 붙으면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작년 스칼렛 S가 중국에서 8대 판매됐는데 올해 3월에 5년 동안 판매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부터 중국 매출도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도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고요. 2분기도 아마 시장 기대 상회하는 호실적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절대적 밸류보다는 지금 매년 톱라인과 영업이익단에서 5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성에 더 주목해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iPhone 15 수요 수혜주에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급망 재고 조정이 좀 끝나가고 있고요. 7월부터는 아이폰 15에 대한 초도 물량 양산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기 좀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트렌드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좀 고급화 추세 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폰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중가폰 시장이 그 수요를 좀 흡수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런데 프리미엄 시장만큼은 거의 변동이 없고 지금 확고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 점유율이 뭐 44%에서 66%까지 매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애플의 카메라 모듈 공급망 내에서 LG이노텍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 이상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샤프가 아이폰 16부터 탈락된다라는 루머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샤프가 밸류체인에서 제외가 된다면 LG이노텍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수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IT 수요 둔화 환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왜 아이폰 15에 양호한 출하량을 좀 예상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은 아이폰 14에서 이연 수요가 좀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이폰 12에 대한 교체 수요 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고객의 충성도와 고사양 모델 선호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 전체 ASP 계속해서 아마 좀 부품사 쪽에서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EQ가 2분기가 아마 실적 바닥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YOY로 매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